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부정선거 규탄 난리 났다. 지금까지 모든 방법은 틀렸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지금 이 시점에 4.10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나서 이런 시국에 지금 이 순간에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누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자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지옥의 맛이 뭔지 잘 모를 텐데 이제 22대 국회가 개월이 돼 구성이 돼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됩니다. 아직 이들이 국회를 구성원 구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특검을 마음대로 합의한 것 이외의 특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이제 원구성이 돼서 본격적인 정부 여당에 대한 거대 야당의 공격이 시작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뭐하려고 대통령이 되던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늘 위해서도 좋고 우리를 위해서도 좋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실상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 수사를 하기 위한 및 조사를 다하고 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칼날을 들이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고 분노하는 우리들의 함성이 좀 더 커져야 되겠다. 스스로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떠밀려서 수사를 마지 못해도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한 사람의 촉이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저질러진 부정을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주 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번에 출마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선거가 좀 이상했다, 내 선거가 잘못됐으니 이 선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우리가 다 붙은 걸 아는 사람들, 즉 당일 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겼지만 사전선거에 뒤집어 써서 사전선거의 농으로 그 자신이 국회의 의원이 될 기회를 잃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정선거였으니까 선거 무효 소송에 참여하라, 내가 좀 소송을 제기해 달라 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힘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지난 딱 4년 전에 부정선거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고 이 선거 무효소송을 벌였을 때 저는 한 3개월, 4개월 길어야 6개월이면 모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어떤 일을 겪었는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2억 원 가까이 있었어요. 이 많은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검증비용도 있고 다음에 재검표를 위한 비용도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2년 동안 벌어도 모자랄 텐데 그 많은 돈을 썼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21대 총선이죠. 21대 총선의 부정선거의 가장 피해자입니다. 윤석열이 움직이지 않는 것, 국민의 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멍청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과 집회에서는 이 진실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좌파를 보십시오. 좌파가 언제 진실 가지고 떠든 적 있습니까? 시체 파리와 선정과 거짓말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눈에 역겨운 그 행위가 결국 이 대한민국에는 먹힙니다.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지 않고 지금 167석을 가져가는 이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부정부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작업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왜 노인들밖에 없어요? 대답을 저한테 주셔야죠. 왜 이 나라의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런 노인분들밖에 없는 겁니까? 모르겠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안정권이 여러분들을 구하러 나왔다고요. 이 부정선거의 판에 뛰어든 이상 이 부정선거 찢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선관위 해체 맞죠? 맞습니다. 사전선거 무효가 맞죠. 부정선거는 선관위 해체해서 군이 선거를 관리하거나 경찰이 선거를 관리하거나 새로운 단체, 즉 국민이 감시가 가능한 새로운 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전선거는 없애도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야. 국회가 합의 보면 됩니다. 그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 선관위 찢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난 4년간 모아왔던 부정선거는 이 모두 밝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선관위만 해체시키면 되네. 부정 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서 여론전을 하여 어느 것보다 공정해야 될 선관위 봐라. 지금 원천지가 부정부패가 있으면 공수처 필요 없이 특검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가장 공정해야 될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왜 특검 안에 찍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민주당에 가서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니들 왜 채용비리 있는 선관위의 특검 안에?
최상병 이태원 특별특검하는 그 다음에 김정숙 옷값 그리고 선관위 채용비리 같이 특검하자 분명한 정당 아니냐. 니들 잘 났으니까 드러난 사건 그리고 왜 특검이 필요하냐. 채용비리 이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수개표 서버 그리고 각종 여론 조작 직접적인 유권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일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선관위의 공정성을 모두 특검으로 조사하고 그게 내용 불러 나올수록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증거들이 모두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채용 비리로 특검을 뚫어 놓으면 그 채용 비리로 젊은이들이들 끌고 나면 저게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헌법기관이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의도에서 특검을 하라고 집회를 왕창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 특검에 거부하는 부정선거의 죽음이다 주범이다 논리의 구성을 그렇게 가져가서 결국 그때서야 고구마 줄기처럼 꺼내다 보면 왜 21대 총선에 민경욱 떨어져야 했는가, 그 진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먼 길 돌아오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특검까지는 열어드리겠습니다. 내 맘대로 뽑는 표식이 유권 아닙니까? 지금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선거지표 숫자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간의 개입이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선관위 해체하고 해체하는 사전투표 해지하라 구상하라 여러분 선관위를 폐지하고 사전선거 폐지하라. 그 후보들이 254명, 국힘당에 무려 25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우리가 다 붙은 걸 아는 사람들, 즉 당일 선거에선 큰 차이로 이겼지만 사전선거에 뒤집어 써서 사전선거의 농간으로 그 자신이 국회의원이 될 기회를 잃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정선거였으니 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하라, 내가 좀 소송을 제기해달라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수정 씨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수원에서 출마를 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다 알아요. 통계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벌써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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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이긴 것 같지만, 혹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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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부정이 저질러진 것이 확실하지만 그 결과는 아프게 삼키겠다. 네가 뭔데 마음대로 삼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 같은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4년 전에 저와 비교하면 많은 점이 좋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썼던 돈들, 돈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4년 동안을 그 변호사 9분이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4년 가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끝내야 됩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일이 선관위를 찢어버리고 사전선거를 해체하고 그리고 선관위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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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사전선거 폐지하라! 폐지하라! 사전선거 폐지하라! 폐지하라! 선관위 부정선거 특조위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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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만 하면 부정선거 이건 자동적으로 밝혀지고 우리의 유권, 유권이 뭐야? 이 나라의 주인됨을 이 표시하는 게 유권 아닙니까? 헌법기관이라는 조작질을 하고 사전선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유권을 다이아몬드 바구니 모시듯이 모셔야 돼.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